the Force.안녕, 런던 한량 반말 뉴스 제8회. 오늘은 정말 기도 안 찬 그런 뉴스를 하나 전해주려 하는데, 여기 보는 대로 58 million pounds, 이게 약 900억이 넘어 900억이 넘는 로또 1등 상금을 아직도 찾아가지 않는 정신나간 양반이 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, 자 여기 보면 3월 17일에, 그러니까 올해 3월 17일에 산 거야 이 로또를. 근데 이제 1등 당첨금이 나왔지. 그런데 영국은, 한국은 1년이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6개월이야. 왜냐하면 일주일에 영국 로또 2번, 그 다음에 유럽 로또 2번, 이렇게 총 4번이 발행이 되거든. 참 많이도 하지. 그렇기 때문에 이 당첨금을 받아가는 날짜가 발표 날부터 6개월이야. 정확히 180일. 그런데 지금 자 3월 17일인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냐면은 이번 달 17일까지래. 이번 달 17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이건 날아가는 거야. 9억도 아니고 90억도 아니고 900억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뜨는 거지. 아 정확히는 공중으로 뜨는 건 아니야. 그 주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이 금액이 넘어가는 거야. 유럽로토는 유럽 EU 국가에서 발행되는 전체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. 이거는 뭐 보통 몇십억이야. 뭐 100억도 넘게 많이 나오고. 그런데 이 900억이 넘는 돈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아직도 안 찾아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지. 다음 주 목요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그 바로 토요일 날 넘어가는, 아마 화요일 토요일 두 번 당첨을 할 텐데 유럽로토가 두 번 추첨을 하는데 그 토요일 날 추첨하는 날 900억이 애드가 되는 거야. 플러스가 되는 거야. 그러면 아마 지금도 안 나오고 있거든. 아직 이번 주까지. 이게 만약에 다음 주까지 안 나오면 거의 2천억이 넘지 않을까. 그것까지 합해진다면, 이번 주에도 나오지 않으면은,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15일까지 그러면 아마 역사상 유럽로토 역사상 최고액은 아니구나. 최고액은 더 그거보다 컸지. 그런데 어쨌든 약 2천억 뭐 3천억 그렇게 나올 확률이 많다 지금. 이 사람은 왜 안 찾아가는 걸까? 모르고 있겠지. 이거를 너희들 같으면 900억을 맞았는데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고 있겠어? 잠도 못 자. 나 같으면 안 그래? 이걸 빨리 눈 뜨자마자 다음날 바로 가야 잠을 어떻게 자 잠을. 근데 이거를 지금 안 찾아가고 있는데,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낫지. 이거 끝나고 나서 알아봐. 그러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사냐고. 그리고 여기 로터는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로터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뗀다. 왜냐하면 이 로터 회사에서 이미 반 이상의 엄청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당첨자에게는 떼지 않고, 또 이 1등 당첨이 나온 그 가게에 숍에도 얼마의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. 5천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줘. 근데 한국은 33%를 떼고, 그리고 그 숍에도 단 한 푼도 안 준다고 들었어. 도둑놈 새끼들이지. 아무튼 은행하고 똑같이 이것도 도둑놈 새끼들이야. 어쨌든 말이야, 이거 야, 이 돈을 찾아가지 않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. 그리고 밑에 보면 자, Amazingly, this is not the highest jackpot to go unclaimed. 이게 최고액이 아니야. 63.8밀리언이잖아. 63.8밀리언 파운드 in 2012, 2012년에 이 스티벤지에서, 스티벤지 앤 히친, 여기 에어리어야. 그러니까 여기 런던이 아닌 지방. 여기서 이 금액을 안 찾아갔어. 이거는 천억이 넘는 금액이거든. 이 당시는 파운드가 더 비쌌기 때문에 1200억 정도가 될 거야. 아마 이때는 아마 1700원, 800원 됐으니까. 이걸 안 찾아간 사람이 있다. Within the 6-month deadline. 이 금액을 안 찾아간 사람이 있는데, 이번에도 900억이 넘는 돈을 안 찾아간 사람이 또 있다.
그래서 나는 로또를 사지 않는데 이게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한번 살까 생각 중이야. 영국에 오시는 분들은 자 17일 이번 달 17일 넘어서 관광객들도 전부 다 뭐 당첨금이 다 그 받을 수 있으니까 전부 오시는 분들은 유럴로토 한번 사보시던가. 그리고 이걸 만약에 외국인이 받는 경우에는 영주권 바로 줘요. 나라에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쓰라고 영주권 바로 준다. 아마 시민권 바로 줄 거야 지금은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, 1999년도에 이게 한국신문에 어디에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캠브리지에서 우리나라 한국 학생이 한번 영국 로또 1등이 당첨이 됐어. 그게 뭐 40매덕인지 80매덕인지는 기억이 안 나. 그런데 한국 들어가기 아마 한 달인가 남기고 당첨이 됐을 거야, 1등에.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간 적도 있어. 그리고 내가 알기론 2012년인가 13년에 또 한 명의 한국 학생이 있었어, 여기에. 그것도 아마 한국신문에 나왔을 거야. 두 명의 한국 로또, 영국 로또 당첨자가 있었다. 수십억씩 받았지. 어쨌든 이거 나는 살까 말까 생각 중. 오늘은 이렇게 황당한 재밌는 뉴스 하나 전해드리면서 인생을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사세요.